감사합니다.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은 판본체 세줄 여덟 칸이고요. 왼쪽에 낙관서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오늘은 야구선수 크리스티 매튜슨의 성공을 위한 명언이요. 성공을 위한 명언. 야구선수가 한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판본체입니다.
예, 오늘은 야구 선수 크리스티 매튜슨의 성공을 위한 그 아주 명언 한번 써봤습니다.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. 예. 오늘 저 제가 사실 이 강의 나가는 곳이 한 세 군데 되거든요. 세 군데 되는데 오늘 한 교실에 갔는데 오늘 그 거기서 괜히 그 화두가 나와 뭐였냐면요. 공부를 잘했냐. 그 사람들 이제 회원들끼리 아 그래 공부 잘했어요?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멈칫멈칫하고 뭐 잘 대답을 안 해 그냥.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 잘했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못했대요. 그러니까 그 또 집이 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는 형편이라서 중학교까지 억지로 나오고서 근데 그 뭐 1등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은 전부 다 뭐 공무원하고 학교 뭐 선생님들 다 나갔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 공부를 못해가지고 예?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했는데 그 사실 웬만히 농사 짓려면 그래도 몇천 평은 돼야 되는데 뭐 한 1,000평 정도 됐었나 봐요. 그 시골에 뭐 옛날 1,000평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논 같은 거니까 근데 아 그거 가지고 억지로 하면서 걸터 갈 데도 없고 그냥 농사를 쳤대요. 농사 짓고 막 송아지 뭐 하나 한두 마리 매면서 길러면서 했는데 아 이게 그 지역이 완전 개발이 되면서 있잖아요.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들이 제일 많대. 그러면서 아 학교 다닐 때는 아 이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일 패배된 줄 알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그게 패배해가지고 그 학교 다니고 그게 부러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 친구 돈도 제일 많고 제일 잘 살고 친구들 만나면 기분 좋게 막 음식도 잘 사고 아주 끝나 그러면서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공부 잘했냐고 그 얘기였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뭐가 승리고 뭐가 패배인지 모르지만요. 우리는 너무 승리에 집착하게 되거든요. 근데 승리하면 조금 배우는 거고 패배하면 모든 걸 배운다고 하는 이 명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또 뭐 수다가 있는서 얘기하시니까 또 한마디 해야죠. 왜냐면 골프장에서 아 자기는 삼형제가 골프 시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캐디가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이 세 사람 형제가 내 뭐 죽기 살기를 치더라는 거지.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악착같이 막 따지고 막 하면서 형제가 그냥 골프를 치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. 그래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응? 지는 애가 그 형제가 지는 사람이 아버지 모시기로 했대요.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. 아, 자 이게 글쎄 뭐 모르겠어요. 하는 게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 재밌는 얘기죠. 근데 글쎄 그런 골프샵에서 이기면 뭐하고 이기면 뭘 글쎄 뭐 조금 배우는 건가 모르겠네. 그 짐을 안 맞는 건지 하여튼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는 건 게임도 있다고 하는 게 참 슬프고 우프다 그러나요? 우픈 얘기죠. 아무튼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승리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그 엽서 하나 쓴 거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. 그걸 쓴 게 있는데요. 우리가 살아있는 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. 여러분들한테도 아직 최고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이런 생각하시고 더 멋진 승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 앞으로 더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과 이 즐거운 서예 여행을 계속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서예 교실 마치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. 여러분 가정에 늘 멋진 승리만 있기를 소망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